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5일 목요일 장중 스팟시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침에 스팟할 때와 또 달라졌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서 반등시도 나오는까지 참 그래도 좋았으나 다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저점 여기 인근에 밀려서 지금 0.53% 코스피 시장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여기는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깨져가지고요. 자, 코스닥도 낙폭이 큽니다. 마이너스 1.58%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저항대를 5일선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강하게 밀렸거든요. 자, 반드시 양봉이 좀 필요하다 했는데, 자, 이제 코스피 밑으로 참 많이 열렸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240일에 마지막 지지선 하나 남아 있는데 낙폭이 너무 큽니다. 자, 지금 수급 현황 잠깐 보자면요, 기관 외국인 양대 시장에서 다 던지고 있거든요. 외국인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567억, 기관 85억 마이너스, 코스닥도 외국인 677억 마이너스, 자, 기관도 56억 마이너스, 선물도 외국인은 717계약 매도, 기관이 2000계약 정도 사주고 있는데 대부분 외국인이 선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선물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쵸? 이 보십시오. 이렇게 외국인에 따라 궤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만 해도 기관 외국인이 같이 선물을 사주는 것까지 제가 방송을 하면서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장중에 지금 선물 포지션 확 바꾸고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세 자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래서 장이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프로그램 매수는 다행히 코스피 들어오고 있네요. 자, 잘못 봤나요? 잠깐만요. 예, 잘못 봤네요. 마이너스입니다. 이곳은 마이너스 한 300억대로 장 초반에 플러스권 유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밀렸고요.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것도 그것이지만 여러분들 관심사 중에 저희 방 내지는 제 방송 시청자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종목은 셀트리온 삼형제거든요. 셀트리온 삼형제 지금 낙폭 잡고 있습니다. 그 보기 전에 전체 전강판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보시면 IT 쪽에 약간 그만하고, 그 다음에 조선주 그냥 강보합, 그리고 건설 아주 약세, 자동차 겨우 강보합, 자, 나머지는 다 별론데, 자, 바이오 제약,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지금 안 좋습니다. 제약주도 여기 밑에 보면 별로 안 좋네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비중 관리를 잘 하셔야 될 타이밍이 왔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도 타이밍 났을 때 너무 간과하시면 안 되거든요. 20일 깨지면 여기서 짧게 던지고 다시 밑에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27만원 28만원 인근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매도 시그널 무시하고 그냥 쭉 무조건 들고 가신다면 손실도 어느 정도 감내하셔라.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28만원대 27만원대는 여기를 저항받던 라인을 돌파한 라인이기 때문에 비교적 지지받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만, 스트레이트로 지금 음봉으로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긴장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로 빠지고 있는데, 자, 한번 여기서 샀다면 두 번째는 10만원 97,000원대 여기 60일 지지받는 모습 보고 살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음봉이니까 스트레이트로 빠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타이밍 잡으면 안 되겠죠. 적어도 5분봉에서 20일 올라타는 거 보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근에 와도 아직 매수 시그널이 아닙니다. 음봉은 사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셀트리온 삼형제 흔들림 있다. 셀트리온 보면 지금 멜린치가 사주고 있는데 다른 창고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멜린치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주가가 좀 밀리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조심해야 될 권역까지 왔습니다. 8만원 깨지게 되면 밑으로 좀 열린다. 자, 세 종목 다 지금, 중요 기로에 좀서 있다. 자, 반등 나서 그래도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에 조금 괜찮았던 추세, 좀 어그러질 것이냐, 그 기로에 섰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멜린치도 들어오긴 했으나 다른 창구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자면요. 자, 세부 종목들 이렇게 셀트리온 삼행지하고 이렇게 좀 뽑아놨는데 여러분들 추세가 어그러지고 할 때는 적당히 비중 줄였다가 다시 추세 돌았을 때또 담고 그렇게 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채팅방에는 28만원 오면 아까 한번 살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 대신 10번 나눠라 그랬습니다. 10번 나눠서 그 다음에 더 밑에 또 27만큼 밀리면 또 사고 10번 나눠서 해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실행하면 밑으로 좀 밀렸다 나중에 반등하면 적당한 정도의 손실보다는 수익권으로 마감할 수도 있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신규 앞전에 30만 얼마에 팔았다더라? 30만 2천원인가 거기에서 매도하고 신규 매수 어떠냐? 자, 그런 문의도 주시는데 분할을 했습니다. 분명히 10분할하라 그래서 10분할. 자, 그런 부분들 추세가 유지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장대 음봉으로 깨지면 그것은 적용 못하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핵심 업종 대표주들 보면 IT가 좀 강세가 있고요. 자동차 약간 강세. 그다음 조선이 별로 그만하고요, 그죠? 조선이 위에는 괜찮네요, 그죠? 지금 건설주가 지금 안 좋습니다, 그죠? 건설주 별로다. 자, 어저께 청산 하라 했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수님. 안 챙겼으면 손실입니다. 그리고 건설주가 오늘 많이 약세다. 그리고 은행주 약간 붙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좀잘 가던 내수주 낙폭 좀 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 좀 낙폭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자, 시장이 자꾸 저점을 깨고 있습니다. 염원을 담아서 위로 올라가기를 바랬으나 밑으로 깨졌어요. 그래서 추가 낙폭 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 비중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의견이거든요.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알아서 이제 판단에 맡겨두겠습니다만 이것이 모양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축소 의견 드리면서 나중에 장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